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큰일 났습니다. 물론 사육을 하다 보면은 일어나는 일이긴 하고, 많은 분들도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사육하는 바로 거들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 룡도마비비라고 한 친구, 이번에 베이비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제가 사육하고 있는 거들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 나머지들은 다 엄청 건강하거든요. 잠깐만 일로와봐. 엄청 싫어하네. 여기 앙코 성체 친구도 엄청 건강한 상태인데, 베이비가 아이고 지금 눈병이 나서 눈을 잘 못 뜨는 상황이에요. 지금 눈병 걸린 지는 거의 한 2일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건강해 보이는데 얘가 지금 눈을 못 뜨는 상황이어가지고 몸에 힘도 있고 탄력도 있고 되게 다 좋거든요. 눈을 못 뜨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거들테일 아르마딜로 이 친구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는 과정, 그 진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도 보고, 우리 여러분들도 사육하다 보면은 눈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간단한 건 하는데, 이렇게 눈을 다 감아버리면은 그때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갈 때는 작은 통에 넣어서 데려가는 게 좋아요. 너무 큰 통에 넣으면 가면서 흔들리면서 부딪힐 수가 있어서 쿠션 있게 해놓고, 겨울에는 온도 잘 맞춰야 되고요, 지금 같은 날에는 잠시 동안에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가자 병원으로. 자 여러분들, 서울에 위치한 곳으로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3시 반에 예약했는데요. 네네네.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저 여기 보시면은 눈물이 처음에 조금 났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문진했고요. 거들테일 무게랑 뭐 건강 상태 안에서 잠깐 보고, 그다음 의사 쌤이 오셨다고 합니다. 거들아. 애기 저희가 지금 일단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네. 봤을 때 몸무게가 17g 정도 나오고요. 지금은 납작하게 이렇게 있기는 한데, 건드리거나 그랬을 때 조금 보통 있는 것처럼 좀 배에 힘주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애기 컨디션 괜찮은지 엑스레이나 하나 좀 찍어볼 거고요. 네네네. 눈 쪽 세척도 조금 하고, 입 안에 구내염 있으면 그것도 조금 볼 거예요. 네. 네. 애기 그것도 한번 조금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호흡이 너무 안 좋거나 눈 쪽이 너무 염증 심하거나 그러면은 눈물이나 입에 구내염 같은 거 조금 따가지고 네. 항생제 검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네네. 여아가 되게 귀엽네요. 너 왜 왔어? 너 무좀 있니 혹시? 아, 예. 되게 의젓하게 잘 있네. 애기 엑스레이 찍은 거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은 애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전신적으로 염증 오다 보니까 컨디션 떨어지면서 같이 소화불량도 조금 온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봤을 때 이 검은 부분이 폐예요. 이 앞에 있는 게 여기 심장이고요. 네. 여기 기도 쭉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간 쪽, 여기가 위쪽인데 네. 위에 검은색 부분 이거 가스 찬 거예요. 가스 조금 차 있고요. 뼈가 지금은 좀 흐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칼슘 보충을 좀 잘 해주시기는 해야겠어요. 애기 오늘 눈 세척 까지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거들은 그 입이랑 눈이랑 이런 거 세척하러 갔는데요. 지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칼슘 농도가 좀 낮다고 합니다. 이제 수의사님 생각이랑 제 생각인데, 거들테일은 새끼 때 어미들이 돌봐주거든요. 직접 먹이를 씹어서 잘라서 떨구면은 이제 새끼들이 먹는데, 칼슘을 더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미가 씹을 때 어미가 다 먹지 않나 추측입니다. 단독 사육으로 칼슘제나 영양제 조금 더 챙겨주면 좋다고 해요. 네. 네, 세척하고 나서 아기가 조금 화가 나가지고 좀 컨디션은 나쁘진 않고요. 요거 입 열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봤거든요. 여기 쪽에 구강염 조금 있었고요. 요 앞에도 앞니 쪽으로 조금 구내염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시기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세척하는 거예요. 애기를 살짝 잡아주고 눈 안쪽까지 해가지고 요거 부드러운 주사기 바늘 이용해가지고 세척해주는데, 요 하얀 거 농이에요.
오른쪽 눈에서도 농이 좀 나왔어요. 이런 거 좀 긁어내줬고요. 아무래도 애기 주위에 묻어있는 것들 보니까 그 약간 황토 같은 것들 눈에 들어가면서 더 자극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최대한 씻어가지고 이렇게 농들 다 제거해줬고요. 세척할 때도 안쪽에 이렇게 좀 고여있던 것들 최대한 씻어내줬는데 요거는 눈 아플 때 눈 보호해주는 투명한 눈꺼풀이라서 요거는 이제 잡아당기면 안 되고요. 네네. 오른쪽 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친구가 오른쪽 눈은 사망검이 많이 튀어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왼쪽 네네. 눈은 사망검이 좀 튀어나와 있죠. 그쵸. 왼쪽이 조금 더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유, 신기하다. 그쵸. 네. 저는 겨드랑이에다가 맞춰요. 살짝 여기 피부 연한 데 해가지고 콕 해가지고 끝이에요. 어? 네. 아이고 아파 아파 아파. 저희가 이제 약 조금 준비해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일이 내용하려는 말씀 주셨어요. 저 수요일날. 자, 그러고부터 여러분들 거의 치료 3일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눈을 못 뜨는 거는 못 뜨는 건데 뭐 몸의 힘, 전체적인 힘 있죠. 그런 것들은 최고거든요. 엄청 좋은 편인데 어떻게 써든 방금처럼 약간 호흡기 쪽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병원 진료는 우선 내일 모레인데 호흡기 쪽으로도 치료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 다시 데리러 왔어요. 지금 치료 5일차인데 뭐 마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먹이고 약도 먹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눈을 못 뜹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시 반? 네네네네. 자, 여기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햇빛이 좋아서 일광욕. 눈물이 아직도 나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애기 좀 컨디션 좀 어때요? 입 벌리고 막 이렇게 호흡하기 좀 힘들어하는 게 좀 잦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여증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애기 눈 쪽이랑 그거 세척 조금 해보고 네네. 깨끗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운지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돼요. 네네. 밥은 혹시 그치. 먹었어요? 밥은 주사기로 그 미럼 네. 짜서 먹이고 미럼 짜서 먹여주시고 귀뚜라미 배 이런 거 짜서 먹이는데 방금처럼 입을 벌려서 호흡하는 게 좀 힘들어하는 게 조금 더 그렇네요. 잦아지고 해가지고 네. 애기가 여기가 이제 오늘 찍은 거고 이게 저번에 찍은 거예요. 조금 더 까매진 부분이 생기기는 했거든요. 네. 이제 자세히 보았을 때 밑에만 조금 까맸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위에까지 까매진 곳이 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 색깔로 전체 폐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아직은 조금 멀었어요. 호흡기 치료할 수 있는 용액을 하나 조금 드릴 거예요. 요 안에 갈색으로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거 있거든요. 네, 네, 요게 네, 네. 구내염이에요. 요것들 있죠. 요거랑 요 깊숙이도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좀 긁어내줬어요. 이만큼 다 나왔어요. 그거 좀 제거해줬고요. 이게 너무 이제 세균이 좀 세고 안 좋기 때문에 호흡기 치료를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세균이 세구나. 너무 춥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장판 같은 거 이용해서 네. 네뷸라이저 이용해서 조금 볼 거예요. 네뷸라이저가 이제 저희 호흡기 질병 치료할 때 쓰는 거 있죠. 이용해가지고 코에다 대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분 정도 하나요? 15분에서 10분 해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해주실 거고요. 아침 저녁으로. 아, 지금 거들은 네뷸라이저를 하는 중인데 입에 상처가 나고 세균이 침입하면서 뭐 눈, 코, 입에 염증을 일으키고 폐에까지 염증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렇게 열었는데 문자 어떻게 도와드리죠? 일시불로 해주세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의사쌤 말대로 네뷸라이저를 바로 구매해서 어제 한번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하거든요. 어휴, 우리 거들아. 어휴, 많이 삼켜. 지금 이게 미럼이랑 비타민 그리고 칼슘 재료의 소량 섞어서 짜서 이렇게 먹이는 건데요. 뭐 항생제랑 약품들은 식전 식후로 먹이고 있고 레블라이저까지 병행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씩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조금씩 먹자. 알았어. 아유 힘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요 거들은 용의 신전 지금 사육장 만들어주면서 혼자 사니까 안쓰러워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여기 아기 거들 테일을 좀 아파서 같이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 거들이 암컷이에요. 치료받고 있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동족인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 되게 소극적이어서 맨날 도망가고 여기만 들어가 있거든요. 항상 이 애기가 있을까봐 여기에 들어갔다가 여기 있다가 막 주변에 맴돌아요. 싸우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고 동족을 인식해서 같이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3회차 방문이고 전보다는 조금 더 호전이 되는 느낌이 이제 생겼어요. 저번에 이제 세균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은 약을 처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검은색 부분이 좀 이렇게 넓어지긴 했거든요. 여기도 여기 좀 검은색 부분 있잖아요. 아. 뒤쪽으로 뿌연 거 있죠. 여전히 좀 음영 자체가 뿌열수록 네. 안 좋은 거예요. 공기는 까맣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애기인데 폐 쪽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좀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애기가 지금 체중은 1g에 또 쪄서 왔더라고요. 다행히도. 네네. 근데 꼬리가 일직선인데 뼈는 네. 좀 굴거리긴 하거든요. 아, 여러분들 지금 치료한 지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저희 거들이 100% 다 치료는 아직 안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눈이 너무 잘 뜨고 해서 새 집으로 이사도 시켜주고 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거들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 이제 리뷰를 조금 해드리자면, 우선 동물병원에 가니까 확실히 잘 해주셨습니다. 진단도 잘 해주셨고 처방도 잘 해주셔서, 처음에 1주차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전이 거의 없어서 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어떤 세균인지 진단이 나오고 나서 처방해준 약을 먹이고 나서부터 점점 좋아졌습니다. 눈 세척하는 것도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흐르는 물에 헹궈줘라 그거밖에 없었는데, 여기선 어떤 기계로 해서 속 안에 있는 이물질까지 잘 빼주시더라고요. 호흡도 조금씩 좋아지고 눈도 조금씩 뜨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에는 좀 더 좋아졌고 4주째에는 이제 거의 90% 이상 호전이 돼서 지금 거들이가 집에 왔어요. 와, 너무 소중한데, 작고 소중한데 잘 치료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비용은 많이 들어갔어요. 3번 갔는데 거의 65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내돈내산이고요. 광고 아닙니다. 비용도 전혀 아깝지도 않고, 저랑 같이 함께 할 아이였는데 아파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건강하죠. 지금 우리 거들이가 새로운 집에 왔잖아요.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저번에 제작해놓은 용의 신전 내부를 저희 거들이한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야, 용의 기운을 받아서 용의 석상 위에서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거들테일이 사실 국내에서 번식을 저만 하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또 저밖에 없어요. 네, 자랑입니다. 어이구 무겁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따뜻해져서 이게 달궈졌어요. 그래서 온몸 지질 대로 좋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거들이 나중에 커지면은 사육장을 더 키워줄 거고요. 여기다가 성체 한 마리 길러는 거는 쭉 길러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쾌적합니다. 저기 보면은 제 거 물량까지 있네. 거들이가 어제 오고 나서 물 넣어놨더니 아주 그냥 잘 놀았구만. 땅도 파고. 어우, 밥도 다 먹었어. 아유, 너무 좋다. 만약에 생물이 사육하다가 아프시면은 가까운 샵에 문의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많이 아픈 것 같으면 늦지 않게 동물병원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얘는 이름 거들이에요. 거들이.